강원도 화천. 이곳에도 한 번쯤 로망대로 살아보고 싶던 이가 있습니다. 이런 밭도 어느 각도로 이렇게 넣어야 잘 잘린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 딱 처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여기 무게가 내가 실만한 걸 알 수가 있어. 산악인으로 살던 그의 오랜 로망은 목공을 배워 자신만의 집을 짓는 것. 누구 집안은 저희 집 보금자리입니다. 빈 땅에 홀로 집을 짓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무려 3채의 집을 지었답니다. 그 스위스 가니까 초원에 그 목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시집들이 너무 예쁘게 보인 거야. 물어보니까 그 샬레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옥 건축을 거기에 접목을 해서 좀 변형을 한 거예요. 스위스 산장을 연상케 하는 첫 번째 집. 집 짓는 기술은 한옥 학교에서 6개월 배운 게 전부. 그리고 또 이게 초인종이야. 방에 있을 때 누가 오잖아. 그럼 딱 열으면은 오는구나. 두 번째로 지은 집은 석가래 하나하나까지 직접 올린 우리 전통 한옥. 운치 있는 누마루와 멋스러운 내부. 가끔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이거 정녕 내가 지었던가.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내 손으로 깎아서 다 만들고 조립을 한 거잖아요. 내 집을 내가 짓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으니까 나는 실천을 옮겼고, 보통 남자들은 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자기가 짓고 싶어 해. 나는 신발에 흙 묻는 것도 싫고 벌레도 너무 무섭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죠. 세 번째 집은 온전히 아내만을 위한 집. 집사람 공간이에요, 여기가. 귀촌 생활에 힘들어했던 아내를 위해 편리함과 멋을 접목한 퓨전 한옥. 고맙습니다. 이 집을 지은 뒤로 아내도 귀촌 생활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머슴이 요령을 좀 피는 거야. 왜 머슴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이제 뭐 허드렛 일하고 아무 생각 다 머슴이지 뭐.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아버지가 머슴이면? 마님. 마님이고 머슴이고. 그렇게 다른 사연, 다른 색깔로 만들어진 명재승 씨의 집. 어디 하나 세심한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문종이가 여기 2년 됐거든요. 이젠 노하우도 생겨났죠. 근데 저 붙이신 게 창호지가 아니네요? 구죽포. 얘를 붙이고 이후에 창호지 다시 붙이는 거지. 이중으로. 그럼 다음에 떼기도 좋고 얘는 손가락을 밀어도 앉지. 튼튼하지. 문짝 하나며 담장이며 어디 한 곳 정성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내도 귀촌살이의 행복을 하나둘 느껴가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배추밖에 없어, 배추. 오늘은 배추. 배추김치에 배추나물에 그다음에 배추쌈에 배추국에 끝! 이젠 배추 하나로도 풍성한 밥상을 차려내는 삼시세끼의 달인. 배추쌈 당신 좋아하니까. 배추나물. 배추나물, 배추국. 아니 배추 맛이냐? 배추 맛이야. 내가 지은 집에서 누리는 소박한 일상.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부부는 이제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여보, 정신 들어와. 어제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당신 크리스마스 때 뭐 나한테 선물 하얀 눈이 와서 여기를 다 덮였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나만의 보금자리, 나만의 로망. 여러분은 그 로망을 얼마쯤 이루고 계신가요? 도시를 떠나와 이곳 당진 송화읍으로 내려온 지 2년.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첫 만남입니다. 그림이 예쁘잖아, 나뭇가지가. 이게 억새잖아. 이게 억새지. 갈 때는. 갈 때는 없지. 여긴 없지. 없어.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를 다 갈 때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다 갈 때라고 하지. 저는 여기 지나가면서도 아는 거한테는 항상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나팔꽃, 어이구 어이구. 지친 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계절 따라 바람과 햇살 따라 변화무쌍한 빛깔과 향기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어머, 저 석양으로 받은 논의 색깔? 뜨는 해를 받는 논의 색깔. 막 누구 막 끌어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너무나 찾던 색깔이거든. 보고 싶었던 색깔이고. 근데 거저야. 들어와도 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여기는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31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날, 아무것도 없던 논밭 한가운데 부부는 기둥을 세우고 짐을 얹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꿈의 한 조각을 펼치기 시작했죠. 와. 책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는 진짜 저희의 두 번째 인생을 펼쳐준 공간이에요. 저희 꿈의 공간이에요. 시골 한가운데 수많은 그림책들이 말을 걸어오는 곳. 이곳은 미자 씨가 어린 시절부터 읽고 수집해온 그림책 전문 서점입니다. 여기가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책을 보라는 공간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5천 권 그림책, 새로 팔려고 주문한 책 1,500에서 2천 권. 책 속에 꽃과 나비를 책방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서점은 미자 씨의 천진난만한 꿈을 펼쳐놓은 곳입니다. 이 책을 볼까요? 이게 평면으로 된 책보다 이렇게 입체로 된 책 보면 훨씬 반응해요. 여긴 다 큰 책이에요. 이렇게 큰 그림책 보신 적 없죠?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그림책만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 미자 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둘이 놀아요. 그 각각의 개성 있는 어린이들이 내 속에 있는 어린이랑 만나는 거죠. 맞아, 나도 이랬는데, 맞아, 나도 이랬는데. 아직도 6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나도 이랬는데가 제일 커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얘들아, 민재도. 서점 단골 손님은 동네 아이들. 와, 선생님 책 읽어줄까? 네. 신발을 벗고 올라와 볼까? 서점을 찾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와, 그래서 별을 농부 아저씨가 뼈뼈뼈뼈뼈뼈뼈. 노랑이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이렇게 깜깜해. 아, 노랑이 어디 간 거야? 어? 노랑이 여기 있다. 노랑아, 신났어. 깡충깡충 뛰는데 색깔이? 초록색. 초록이가 됐어. 앞으로도 열심히 노르라고 박수 좀 쳐줘. 기분이 정말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젠 문턱 닳도록 드나드는 단골 어린이 손님도 생겼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미술학도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림책으로 치유받았다는 미자 씨. 그 후로는 늘 그림책을 곁에 두고 살았고 책을 읽어주는 시골 할머니를 꿈꾸게 됐죠. 이제 남편이 퇴직하면 무조건 나는 시골로 가서 산다가 막연하게 꼭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러 다녔어요. 부르고. 그랬을 때 이런 공간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림책을 펼쳐놓은 어떤 공간. 그렇게 시골 마을 논밭 한가운데 지은 미자 씨의 그림책 서점. 저희는 여기 서점이잖아요. 벽을 나누고 집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0.5초도 안 걸려요. 그거는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보? 좋지. 그녀의 오랜 로망이 이루어진 건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기구에서 싸는 거지, 살짝. 이거 물 끓으면 토마토 좀 넣어줘요. 위에 잘라서 넣어? 아니, 그냥 통으로. 저는 좋아해요. 네, 저는 어차피 뭐 직장 그만두면 뭐 이런 자연스럽잖아요. 뭐. 요리한다는 거 전 좀 자랑하고 싶었어. 손님이 오면 막 시켜요. 그게 남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이렇게 저 따라와가지고 후에 잘 지내요 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시에서는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던 남편이 서점 일에 바쁜 아내를 대신해 앞치마까지 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요. 배고파요. 너무 좋아. 내가 며칠 전부터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 먹는다. 많이 줘요. 언제 먹어도 맛있다는 남편표 스파게티. 요거 이렇게 돌돌 마는 거 한 번씩 레스토랑에서 항상 했던 게 그리웠던 것 뿐이지. 맛있다. 가끔 이걸 먹어줘야 성격이 좋아져. 알았지? 여기서 저렇게 시래기 갔다가 삶아서 된장찌개 먹으면서도 역시 시골이니까 이 맛이야 하면서 살지만 가끔 이런 게 그리워요. 신촌, 목동에 가서 우리가 생일날 먹던 이런 맛이 그리울 때 굳이 가지 않는데 남편이 조금 애써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으면 막 서울로 돌아가 앉아있는 느낌도 들고. 오랜 도시살이가 이젠 아슬한 추억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여보, 커피. 무작정 아내의 꿈을 따라와서 시작한 시골살이. 남편도 덩달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이름에도 둘이 별명 있어요. 네. 저는 감자꽃이고 저희 남편은 그래그래예요. 왜 그래그래예요? 사람들은 참 선하게 생겼으니까 다 그래그래하고 받아줄 것 같지만 이거 하자. 아니야. 우리 저거 만들자. 아니야, 그건 다음에. 다 아니라 그래서 제발 좀 그래그래해라 그래서 그래그래라고 지어줬고요. 저는 워낙 내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게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라 인생아. 꿈꾸던 인생이란 그림책에나 있는 줄 알았답니다. 스스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살포시 내 곁에 와 있더라고요.